엘로! 와, 이 자식아! 안녕하세요, 휴지입니다. 자, 오늘은 오랜만에 피드앤그로피쉬 찾아왔습니다. 자, 피드앤그로 또 이번에 또 업데이트가 됐습니다. 자, 물고기들이 좀 추가가 됐거든요. 한번 살펴보시죠. 자, 자, 맞습니다. 요번에 새롭게 추가된 물고기들. 와, 총 3마리의 물고기가 추가됐는데요. 가격이 무려 300원입니다. 이거 데스매치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돈을 쌓아야 되는데 300원 모으기가 쉽지 않거든요. 어쨌든 이 3마리 물고기가 추가가 되었는데요. 오늘은 이 크시팍 틴스를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기본 스택 같은 경우에는 고래가 체력이 300인데 데미지가 굉장히 낮거든요. 얘는 씹는 캐릭터가 아니니까. 그러면 씹는 캐릭터 중에 제일 센 지금 범고래랑 비교를 해봅시다. 기본 피가 187에 41이죠? 얘는 100에 36인데? 뭐야? 뭐야? 근데 왜 얘가 더 비싼 거지? 아, 이 친구가 가속도가 겁나 빠르네. 순간적인 스피드를 이용해서 착! 먹에 착각해서 샥! 잡아먹어버리는 그런 물고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아, 이거 제가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데미지가 증가가 되는 것 같습니다. 허허, 오케이, 오케이. 자, 굉장히 설리네요. 빨리 뽑고 싶습니다. 그렇다면 비봇을 어쩔 수 없이 커야 돼요. 근데 저 물고기 3마리만 추가된 게 아니라 뭐 이것저것 밸런스 조정이랑 좀 사소한 것들이 패치가 되었어요. 쟤 뭐야? 아, 얘가 그거네! 와, 덩치 큰 거 봐! 이게 지금 끝판왕 물고기인 것 같거든. 350원짜리? 아,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저 녀석은 나중에 플레이해보는 걸로 하고요. 우선은 빠르게 돈부터 모아야 돼요. 얘 또 뭐야? 야! 어? 야, 니모 같기도 하고. 보고네, 보고. 일로 와봐. 아, 느리네, 이 자식. 그렇다면 고기가 되어주세요. 꽉, 그냥. 빡. 제발요! 아! 뒤로 빠지면서 어택한다. 오, 이 청새치 자식이 까불고 있어. 나 3레벨이야, 임마. 야, 근데 이거 300원 언제 모으나요? 뭔가 되게 느려졌어, 얘가. 이거 잡을만 하겠는데요? 깐뚜름만 잘하면 될 것 같아요. 자, 지금 오지게 물어제끼고 있긴 한데, 야, 이거 쉽지 않네요. 집중 잘해야 되나? 뒷공문이 꽉 잡아. 자, 돈을 어떻게 힘겹게 모았습니다. 자, 오늘은, 자, 크시팍티뉴스 어떤 위력일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. 오! 뭐야? 띠리리리, 와, 괴물고기 그 자체인데요? 먹어 죽었어. 와, 이 친구는 일단은 속도가 굉장히 빠르네요. 이리 와봐. 순간적인 탑 스피드가 엄청, 아, 걔랑 비슷하네. 참치랑 느낌이 비슷한 것 같아요. 데미지 미쳤네. 꼬리가 엄청 길거든요? 엄마야. 고기 한 방에 나오는 거 보세요. 크아. 얘가 기본적인 속도가 굉장히 빠른 상태에서 순간적인 탑 스피드로다가 데미지를 하면은 108 데미지기. 맞네. 이게 딱 가속도 붙으면서 샥. 오케이. 얘는 어떻게 공격해야 될지 알았어요. 순식간에 탑 스피드로 샥. 빡. 200 데미지. 와, 미쳤다. 백상아리도 그냥 한입 컷입니다. 너무 세요, 이거. 자, 기다려보세요. 이거 오늘 복사 한번 제대로 해야겠네요. 그냥 물어 뜯어버리네. 일로 와, 백상아리. 자, 기 모아가지고 탑 스피드 앞에. 봤어요? 458 데미지? 비보스 같은 경우는 레벨 20을 찍어도 최대 데미지가 26밖에 안 나거든요? 얘는 풀차지 어택이 400 데미지가 넘어가네요. 어택마! 원펀맨이다! 자, 속도 물어버려! 673! 그러네. 자, 이러고로 달려가지고 게이지 채운 다음에 게이지 태워서 아우, 890 데미지. 크, 이건 뭐 사이타마급 한방 핵폭 탐마! 이거 제가 진짜 비보스로 300골드 모으려고 얼마나 개고생했는데요. 얘는 진짜 먹는 모션도 미쳤다. 한 방에 물어 뜯어버리네.
우와, 개불 그 자체입니다. 야, 얜 타격감 좋네. 한 번에 쫙 물어 뜯어버리는 맛이 있어요. 여기 접근해가지고 한 번에 쫙 물어 뜯어버리는, 우와, 강력합니다 아주. 자, 근데 확실히 덩치가 엄청 크네요. 27레벨 밖에 안 됐는데 애들 다 쪼그매졌어. 이거 한 입과 되나? 호로로록. 이제 그렇다면 본격적인 싸움 준비를 해보러 갈까요? 일단 첫 번째로 메갈로돈부터 아작 내볼게요. 진짜 그 비보살 한번 열심히 비벼봤는데 지스도 안 나더라고. 근데 얘가 체력이 되게 낮다. 380밖에 안 되네. 친구들 괴롭히지 마. 너도 한입컷이란 말이야, 어차피. 알아? 일로! 와, 이 자식아! 거의 뭐 이거 고기 분색인데? 그냥 한입 물어 제끼면은, 어? 야야야. 친구야. 정신 못 차리지? 너는 그냥 씹어 먹을 필요도 없어. 호로록이야, 호로록 그냥. 아이, 귀찮게 좀 하지 말고. 자, 빠르게 이제 100레벨 올려볼까요? 후말레필 부패로 또 찾아갑시다. 달달이요! 자, 사이타마시 훈련법으로 100레벨까지 빠르게 성공해보겠습니다. 그 첫 번째, 참치 100마리 잡아먹기. 룰룰룰룩, 룰룰룰룩. 어우, 맛있쩡. 두 번째 훈련법, 약한 애 괴롭히는 애들 한입 컷 해버리기. 마지막, 무한리필에서 마구마구 먹어 제낀다. 좋아요. 호로록 잡잡, 호로록 잡잡, 맛 좋은 블랙딥 샤크를 먹어봅시다. 아, 욱쩍 욱쩍 꿀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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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꿀꺽. 아까 45렙 정도에 데미지가 한 3300까지 나왔었거든요. 100레벨 찍었을 때 과연 데미지가 몇이나 나올지 너무 기대되네요. 자, 맞습니다. 101레벨 달성! 아! 죽었다. 얼른 와봐. 자, 데미지 한번 확인해봅시다. 자, 이 정도면 이제 진심 펀치 가능하지 않을까요? 그 전까지는 약간 보통 펀치 수준이었습니다. 이거 덩치가 너무 커져가지고 조준점을 못 잡겠네? 와, 빠게! 데미지 못 봤어. 자, 일단 그러면 보통 펀치 정도의 파워를 볼게요. 자, 3분의 1 정도 파워로. 야, 보통 펀치인데 3500 데미지 나와? 그렇다면 약간 진심 펀치로 반 정도로다가 빠게! 미쳤다! 이리 와봐. 좋습니다. 첫 번째 목표. 아까 저를 처참하게 먹어버렸던 메갈로돈입니다. 진심! 마지나그리. 펀치! 제 데미지 왜 저래요? 크시팍틴스 정도로는 잡을 수 없는가, 메갈로돈을? 오케이,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는 이 등클레어 스테우스 메갈로돈 작살 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근데 너무 아쉽습니다. 크시팍틴스로도 사이드에서 물었으면 할만했을 것 같은데 좀 아쉽네요. 자,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버튼까지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. 저는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여러분들 안녕!